유연함과 매끈함의 대명사 뱀은 무수한 신체 능력을 활용해 자연환경에서 포식자로 군림합니다. 먹이를 향해 용수철처럼 튀어나가 순식간에 습격하거나 먹잇감을 자유자재로 꽁꽁 묶어 질식시킬 수 있는 능력은 유연하고 신축성 있는 비늘에서 그 비밀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 나노역학장비연구실 연구팀은 유연하고 신축성 있는 뱀의 비닐 구조를 모사한 배터리를 개발했습니다. 이 배터리는 뱀의 비닐처럼 다양한 각도로 구부릴 수 있으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표면적을 쉽게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뱀 비닐 구조와 비교해 봤을 때 비닐 한 조각은 육각형의 리튬 이온 배터리 셀이 됩니다. 그리고 이를 폴리머와 구리로 만든 연결부로 연결해 경첩처럼 접었다 펼 수 있으면서 동시에 자유자재로 구부릴 수 있는 뱀 비닐과 같은 구조가 됩니다. 이는 구조상 종이접기와 크게 다를 것이 없는데요. 실제로 이 배터리는 종이접기 구조에서 착안해 개발했으며 유연 전극을 자르고 접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제조 공정으로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이며 대량 생산 또한 어렵지 않게 가능합니다. 이 배터리를 활용한다면 전자기기의 원형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구조적인 융통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좁은 통로나 울퉁불퉁한 표면을 이동할 수 있는 소프트 구조 로봇, 인체 내부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정밀하게 검사할 수 있는 의료용 로봇, 몸에 딱 맞는 인체 착용형 소프트 로봇 또는 의학자를 보조할 수 있는 재활 의료기기의 배터리 등 광범위한 응용이 가능합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배터리이기 때문에 우리 연구팀은 무엇보다도 안전성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신뢰성 테스트와 함께 구조 최적화를 진행했습니다. 배터리 내부 전지 소재의 변형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적용하고 작은 크기의 배터리에 높은 용량을 구현하기 위해 개별 배터리의 형상도 최적화했습니다. 우리 연구팀은 향후 소프트한 에너지 저장 소자의 저장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과 함께 인공 근육 및 소프트 로봇과의 결합으로 다양한 소프트 로봇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 기술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활 의료 및 재난 구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후속 연구 개발에 매진하겠습니다.